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일, 또 헤어진다고 하는 일, 이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물건과의 만남 속에서 아주 행복해지는 경우겠지요. 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곡했는데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가치관의 추구, 또 좋은 것을 배워서 내 인격을 높이 고양시키는 그런 일과 만나는 좋은 일일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일 것이고, 또 물론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도 인간과의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많은 그 희비극의 역사를 엮어가고 있지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돈과 만나고 싶어서, 즉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그것이 눈앞에 잡힐 듯 잡힐 듯한 그 돈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평생 일생을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목표에 전력투구를 하다가 결국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다 보내서 배운 것도 없고 좋은 사람과 만난 일도 없고 또 좋은 것을 가져온 일도 없고 오로지 돈 하나를 갖겠다고 해서 동분서주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 아마 이것은 참 허무한 인생의 설계일 겁니다.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지고 있어도 마치 무슨 헛개비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돈이 많이 있었는데 내일이 되면 그 돈이 다 없어져서 또다시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또 학식도 살 수 있고 뭐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보고 논문을 써서 박사하게 할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학위 증서를 그냥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그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을 잃게 돼서 돈은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가장 큰 기쁨과 또 가장 가슴 아픈 경우를 남겨주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가졌다고 하는 그 기쁨보다 내가 존경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 얻어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 더 좋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잃어버렸다 하는 경우보다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되었다. 서로 죽음으로 헤어지게 되었던가, 아니면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많은 오해와 이런 것으로서 헤어지게 되었다. 어쨌든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훌륭한 인간과 만남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내게 안겨주지만은, 그런 사람과 헤어질 때의 그 가슴 아픔과 실망은 또 그만큼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내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좋은 대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얻은 결론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음악을 사랑해서는 한 번도 내가 실망을 얻게 되거나 또는 그로 인한 가슴 아픔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음악은 언제나 내게 기쁨을 선사해주고 또 내가 어려운 경지에 있을 때의 위로가 되어주고, 참 음악이야말로 변함없는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는 음악에다 붙인다. 안디 무직. 그래서 음악에다가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걸고 싶다고 하는 자기 고백을 남기는 그러한 작품을 작곡을 했죠. 물론 뭐 시는 다른 사람이 썼겠지만은,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허기한 것은 오래됐어요. 아주 원시 시대 때에도 음악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와 같은 예술을 추구했던 역사는 오래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다, 즉 지적인 존재로서 머리를 쓸줄 아는 존재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슬기롭다, 현명하다고 하는 라틴어지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아주 슬기롭고 두뇌를 사용하는 그런 인간이다. 또 호모 파베르, 파베르는 무슨 뭘 만드는 공작인이다. 인간은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집을 짓고 하는 공작인이다.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음악을 하는 존재다. 호모 무지쿠스다 하는 이야기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인간의 시작부터 함께 했던 것은 음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자기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음악과 수학을 가르쳤다고 하는데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나는 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절대적인 지위에 올라와 있는 음악은 역시 모차르트의 작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전에, 알파벳을 배우기 전에 악보를 그리는 것부터 먼저 배웠고, 또 그 당시에는 잉크를 사용했는데 잉크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 5살 때 그린 악보에는 잉크 방울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손으로 뭉개고, 그래서 그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악보인데, 5살 때 손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나이에 작곡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들을 소중히 보관을 했는데, 뭐 5살 때 6살 때 작곡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작곡에 뜻을 두고 관심을 두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그것은 대단한 천재적인 그 분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살 때 쓴 작은 짧은 심포니, 그 매뉴에트라고 하는데, 그 심포니의 한 악장을 작곡을 했던 것이 제일 첫 번 작곡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13살 때는
무려 3시간이나 연주 시간이 소요되는 미트리다테라고 하는 오페라를 작곡을 하고 또 피아노 소나타 뭐 바이올린 곡 것을 상당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우선 모차르트의 음악이 전부가 한결같이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650개가 넘는 작곡을 남기고 그는 36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음악의 절대의 세계 또는 음악의 세계에서의 신적인 존재라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에 대한 음악과 이 모차르트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음악을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가 10대에 작곡했던 바이올린 협주곡 5개 중에서 제5번을 1악장, 2악장, 3악장 전체를 감상하시겠습니다.